소니 불복시켰습니다. 네, 소니 오키나 마치게 하시네요. 소니는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요. 네, 소니와 이카니 소니의 전화가 빠르게 이런 것도가 できるかっていうのを 기술을 그냥 見せようとし 소니는 얼마나 이게 빨리 이제 작동이 되고 전화가 좋은지 그런 기술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소니가 승리해서 비타라서 네. 대단하다는 걸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네, この 애플은 そうじゃないです. 하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この 터치 스크린 기술은 한국의 기술. 이 터치 스크린 기술은 한국의 기술입니다. 네, 다시는 이거가 더 인간에 가까이. 이게 대단한 것은 이것이 더 사람에게 사람과 가깝다는 점입니다. 8살 되는 딸이 이 아이폰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저에게 보냅니다. 지금 5살 되는 아들이 이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데 기술이 昔よりも 昔에 되지 않았던 더 인간에 가까이 세계를 与える 인간에 優しい 세계를 与える 기술이 옛날에는 없었던 하지만 인간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것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부여는 노스탈지크 퓨처. 이것을 저는 노스탈지크 퓨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使って 今でしかない 인간이 가까이 세계를 인간의 ための 세계를 과거를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인간에게 더욱 친숙하고 가까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간을 방이 유치원이라고 하면 저 LED 등이 이쪽 코너랑 뒤쪽 코너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네 최첨단의 구조를 見せるのが 나의 구조 기술이었는데 구조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의 구조, 이해나의 구조가 우리의 기술. 최첨단 구조 기술을 이렇게 노출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해서 구조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이거는 방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매달 방 배치를 바꿉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방 배치를 바꾸는 건데요, 원래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물 회의, 우물에서 옛날에 회의 많이 한 거 있던 회의 있잖아요. 최근 아이들은 그 닌텐도 게임기랑만 놀거든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키가 안에 이게 방 안에 나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여자아이가 아래 그 남자아이를 낚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르です. 원숭이입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の時にはこの天窓を開けて 산타클로스가 각기에 놓여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 천창에서 산타클로스가 방마다 방문을 합니다. 다만 2년 전에 아메리카의 미군 기지에서 대규모 산타클로스를 데려왔다가 안에 挟まって 움직이지 않았죠. 2년 전에 미군 부대에서 그 큰 산타클로스를 고용을 했더니 너무 덩치가 커서 꼈습니다.
で、わざとこういう電球を使ってます。그리고일부러전구를사용하고있는데요。300個電球が下がってます。300개전구가있습니다。だけど、実はね、100本この紐が下がってます。하지만이그줄이있는거는100개입니다。自分が必要なところだけを電気をつけて、必要なところだけを消します。자기가필요할때전그불을켜고필요없어진불을끄게됩니다。要はね、例えば蛍光灯とか LED を使っても無駄遣いをしたら電気を使うんですね。でもここでは電気の大切さを教えようと。형광등이나 LED 등을써도필요없이켜두면결국은낭비가됩니다여기서는그러니까전기의소중함을가르치기위해서이런방식을택하고있습니다하지만동시에모든전구가컴퓨터로컨트롤되고있습니다예아노코노디티유모요고되어있을때고등어때코인을위해서호흡때타닥타닥하는거예요진짜호흡때타닥타고슛슛박슛그리고이게전구에도디테일이있는데요아이들은이런전구를보면이렇게막대기로막때리고싶어하는데요막대기로때리면이게옆으로이렇게흔들리게되어있습니다제발그디테일마이크타이슨디테일저희가이디테일을마이크타이슨디테일이라고부릅니다이게풀이자란중정의모습입니다엔조선생은本当は芝刈り機を買ってこなくちゃいけないのに、ヤギと馬買ってきました。원장선생님이잔디이제검은기계를사와야되는데대신에염소를사왔습니다야기도많이좋아하시는거죠염소랑말을사와서그먹여가지고잔디를깠습니다비디오를좀보여드릴게요毎朝こういうふうに子供たち来た途端に走り出します。ねえ、あちまだアイドルに家のお金でやっぱり走ります。아이들한테이렇게놀라고가르쳐주지않았지만건축이스스로아이들에게노는방법을가르쳐줍니다ちなみにですね、今のはですね、CNN の特別プログラムなんですけど、詳細が私が嫌いなことがありまして、なぜかですね、日本なんですけど、中国の音楽を使ってですね、どうも相変わらず CNN では、ね、中国が、日本は中国のチームだと思ってるらしいです。방금 CNN에서 방송된 건데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저 일본인데 중국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CNN 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これはね、今作ってる新しいプロジェクトなんですけども今度はすごい小さい이것이지금하고있는새로운프로젝트죠매우작은건물입니다네타카사5m 로나가니유가하나만그높이 5m 짜리건물안에바닥이7장이있습니다천장고가 1.2m 천장고가 1.2m 입니다그게고키도마이그나무주변에건물을만드는데네先週ピーター・コックさんがイギリスから来てRing around the tree, ring around the tree, 木の周りでバイナリーっていう名前をつけて。지난주에피터쿡이영국에서방문을하셔서보셨는데요이름은 Ring Around the Tree, 그러니까
나무 주변에 링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これ もうすぐできる予定ですけど。이게 곧 완성될 건데요. 子供のスケールでできてます。모두 아이들 スケール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私頭をつけました。 제가 갖다가 머리 붙였습니다. 네, 夜になると こう 蛍が 飛んできたみたいに 光が こう 止まりつつある状況を作ろうと。밤에는 반딧불이 날아온 것처럼 불이 붙어있는 것 같은 풍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한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딱 그 시간이ないので 早く走りますね. 하나더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この 아티스트のための 파빌리온입니다. 이게 이 아티스트를 위한 파빌리온입니다. 뭐또뭐또 こういう風な 白い 四角い 箱に 入ってたんですけども この 파빌리온 일단 してください って원래 이런 하얀색 거울 안에 있었는데요. 파빌리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外の 雰囲気を 出そうと思って 木の 森の 雰囲気の 建物を 作ろうとしました。 제가 그 숲속에 있는데 숲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의 거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막 こんな 스케치を 그런 스케치와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은 こんな 小さいです。 이 매우 작은 모형입니다.だけど、これですね、この建物は、ここはですね、環境省の許しがないと絶対建ててはいけないの、いけな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建てたくないので、特別許可をもらいました。ここは、このサイトが環境省の許可を없이는絶対건물을지을수없기때문에、特별に許可を받으러갔습니다。環境省の人は、かわいい建築だねって言って、喜んでくれます。환경청분이보시고모델을보시고너무귀엽다고하면서되게좋아해서허가를해주셨습니다. 환경청분은이게천분의일스케일모델이란걸모르셨어요. 네, 그리고과거から学んでます. 과거일단좀과거로부터배웠는데요. 일본이 1000년을 超える목조建築가 많이 남고있습니다.일본에도천년이넘는목조건축물이많이남아있습니다. 네, 이 맞춤 부분을 이렇게 좀 스터디를 했습니다. 모형을 만들고. 하지만 実はこの解析には最先端の高級大テクノロジーですよ。 하지만 이것을 부족해서 하는데 최첨단의 컴퓨터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MIT 의 교수도 시청해야죠.MIT 교수랑 같이 했습니다. 1つとして同じ部材がありません。全部断面の長さも角度も全部違います。모든부재가다단면부재각도등이달라서같은부재가하나도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今までにない新しい不落下、数学的な形態です。지금까지전혀없었던새로운형태입니다. 랜덤이에요.그래도고리적인형태입니다. 랜덤하게 보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형태입니다.環境省がびっくりしてます。環境省が매우놀라고있습니다。大きい。もう作っちゃいましたからね。하지만벌써만들기시작했기때문에어쩔수없다。生網。じゃあ。メロン。結構こんなスケールです。이런스케일입니다. 네, 진짜 콘서트도 300년 못 합니다. 이 거울 300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그리고 やっぱり, 역사から学んで, 다들 先端を言ってる建物ですね. 이건 역사에서 배웠지만, 동시에 최첨단을 가는 건축입니다. 민간의 기록 建物, 딱 고인식, 그래야 또 사진이 있어요. 이게 그 예술 작품 사진이고요.いい写真でしょう。좋은사진이죠。で、こう人はこうやって建築の木のぬくもりの中で気持ちよさそうにしてます。사람들이이나무의그옷따뜻함을느끼면서기분좋게지내고있습니다。はい、あのうちの、あ、じゃあこれは娘の友達です。네、제딸친구입니다。